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게 저기 하도 마음 가지고 말들이 많아갖고 이 2편 영상을 제작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머리도 뭐 감지도 않은 채 그냥 쉬다가 나와서 찍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1편이 그 에페드린이 그 성분이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든지 무슨 간손상을 일으킨다든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1편에서 말씀드렸으면, 제가 2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왕을 써야 되느냐. 예? 부모가 마왕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왜 마왕을 써야만 하는지를 갖다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그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마왕이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막 노이로제로 걸려갖고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빼면서 제가 치료하면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그죠? 치료 계획에 맡겨야 되지 의사지 않습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죠. 제가 왜 마왕을 써야만 하냐, 뭐쓸 필요 없, 응? 안 써도 되는 걸왜 쓰냐고 얘기하시는 댓글도 있던데, 정말 피곤합니다. 한국은 피곤해요. 자,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입니다. 자폐치료에 꼭 필요한 마왕의 치료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러고 하고 나면 또 마왕구에서 막 먹을까봐 오히려 걱정이에요. 예? 자폐 부모들이 또 막 그냥 자기 맘대로 마왕을 구해서 임의대로 먹을까봐 걱정해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식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상당 부분 가설적 체계를 포함하지만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기능의학으로 절대 대신 못하는 마왕의 자폐치료 효과는 무엇이냐라는 게. 지금 제가 이 사단이 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능의학을 하는 어떤 분이 이분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의학적 시각에서 비난을 하는 게 끼어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기능의학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능의학을 이용해서 제가 한의학을 추출해서 결합시키는 치료는 합니다. 기능의학 프레임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해요. 제가 기능의학만으로 치료를 안 하는 거는 기능의학을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은 되지만 자폐를 고치지 못해요. 네? 기능의학으로. 기능의학 좋아요. 근데 기능의학적 도구를 이용했을 때 말은 멋있게 할수 있지만은 도움은 돼요. 근데 자폐를 궁극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벗어내는 성과를 내고 있냐? 그렇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은 종국의 그 흐름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돼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 생의학으로 미국에서, 즉, 그 기능의학으로 자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흐름은 점점 약화되고 있지 강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종국에는 치료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그 치료법 자체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기능의학적인 치료 성과를 월등하게 뛰어넘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자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한의학적 방법을 추구해서 기능의학적인 몇개 도구를 결합시켜서 하기 때문에 기능의학적 프레임으로 제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왕을 사용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는 오늘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항바이러스 효과예요. 항바이러스 효과. 기능의학으로 대체 못하는 마왕의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왕을 써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왕이 낼수 있는 항염증 효과나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다 다른 그 영양제나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걸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왕을 부득불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는 했네요. 여기. 이 기능의학의 취약 지점이 감염성 질환이에요. 예? 지금 뭐메그메코 콜빅 코로나 사태죠. 요 얘기를 하면 많이가 번지는데, 이런 감염성 질환, 즉 감기 때 대응하는 방법들 보면 비타민 C를 갖다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갖다 하고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갖다 하는 이런 치료법이 없어요.
바이러스가 인체를 공격을 하면 인체가 잘 버티게 해내는 치료라는 거예요. 그걸 면역 치료라고 해갖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힘들지 않고 잘 회복이 되더라. 잘 회복이 되더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근데 한약에서 이 바이러스를 갖다 공격하는 치료는요, 세균을 갖다 공격하는 치료는 지금 정통의학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바이러스를 갖다 공격하는 치료는 이 정통의학이나 기능의학보다 한의학이 훨씬 우수합니다. 훨씬 우수해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수합니다. 이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하듯이 그냥 무슨 보약으로 발달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한약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등장하고 만들어진 치료체계입니다. 이게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을 갖다가 앓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한의학적인 약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약은 세균 질환이나 바이러스 질환에 굉장히 특이성 효과를 갖는데요. 항생제가 출현한 이후로는 그 양방의 항생제 요법보다는 세균에 대한 대응력은 현격하게 못 미치고요.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대응력은 양방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왕에도요, 그 발라타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일이 그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원하는 건 마왕에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매개로 한 항염증 작용이에요. 에페드린이 내는 그러한 중추시키는 게 각성 효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게 A형 유행성 그 독감이죠. 에도 치료 작용이 확인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왕의 이런 오일 성분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독감 바이러스에도 직접적인 그 항바이러스 작용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폐성 장애에서 왜 항바이러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 자폐성 장애의 원인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바이러스 원인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원인설. 그것도 헤르페스 바이러스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번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여기 나왔었는데, 헤르페스가. 피곤할 때 나는 물방울 일이죠. 대상포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면 구안화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헤르페스 종류가 있어요.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되어 있는데 이게 신경계를 타고 들어와서 중추신경계를 감염시켰을 때 이 자폐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추정 그 원인설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근거로 자폐아동들한테 면역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증가된 항체가 아주 자주 관찰된대요. 즉 일반 아동에 비해서 자폐아동들한테 항헤르페스 항체가 많이 관찰된다는 거죠. 즉 헤르페스하고의 항상적인 전쟁 상태가 일반 아동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일부 자폐아동은요, 양방에 존재하는 항바이러스 제제인 아시크로보나 발트렉스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몇몇 개 읽어봤던 사례들이나 책에서 보면 아시크로보나 발트렉스를 사용하면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정상 아동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관찰한 케이스들이 보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항바이러스로 자폐를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흥분해갖고 그 이후에 여러 번 투약해봤는데 별로 이제 성공한 사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루는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항바이러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 생리학적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자폐 아동하고요,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특히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폐 증세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로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이해하는 헤르페스가 자폐를 발생시키는 예상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게 자폐가 시작되는 건 바이러스 감염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은. 예. 이게 아동들이 태어났을 때 아동들이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 헤르페스가 신경계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경계를 타고 들어오면서 감염이 잠복된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에는 잘 안 생기고요. 애들이 초기에는 초유의 모유에 대한 그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자폐발생들이 퇴행이 많이 안 됩니다. 대체로 그 태어나서 좀 지나면서 모유를 끊고 이유식을 시작하고 감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즉 감염이 되는 시기부터 이 자폐가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헬페스가 바이러스 신경계 장염이 잠복돼 있다가 이 자폐 아동들이 면역계가 취약해야 되는 시점, 즉 이게 그죠 장뇌 축이요. 장의 면역력이 취약해지면서 이 뇌의 면역력도 취약해지면 뇌가 방어력을 못 갖기 때문에 헬페스 바이러스가 점점 신경계를 타고 3차 신경질 통해서 뇌관 부위나 뇌 기저액 부위로, 뇌 피질 부위로 점점 뇌의 신경학적 손상 부위를 넓혀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자폐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감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뇌로 다만 뇌 속에 걸리고 있는 감기일 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약을 써갖고 이 퇴행하는 초기 아동을 치료해봤을 때 눈맞춤이 만들어지는 게 1년을 해야 만들어지거나 6개월을 해야 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주일 이내에 눈맞춤 만들어지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이 증세가 경증인 애들은 2, 3일 내에도 눈맞춤이 만들어져요. 이게 아주 자가면역 질환으로 골수가 깊다든지 뭐 미트콘 다른 거다 뺄게요. 이게 다른 원인설이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의 잠복성 감염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한약이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 효과 자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을 금방 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감기를 치료해 보면 알아요. 그냥 오다 말아요. 제가 정확하게만 약을 쓰면. 예. 저는 정말로 제 아이들을 갖다 다 기르는 동안 단한 번도 항생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예? 해열제 한번 정도 써본 적이나 있을까요? 예? 거의 그냥 감기하고 한약으로 다 모든 걸다 컨트롤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심지어 독감도요. 전 독감도 거의 제 아이들 직접 다 치료했어요. 예.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약이 맞아 떨어지면요. 한나절이 안 걸려요. 항바이러스 작용을 내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약효가 이렇게 빨리 나는 걸로 봐갖고는 이게 바이러스 감염에서 시작되는 질환이 대단히 분명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 결론은 이제 뭐냐면 마왕 자체도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왕의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제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왕을 사용한다는 게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헬페스 작용이 마왕엔 별로 없어요. 마왕에는 헤르페스 작용은 없습니다. 헤르페스에 대한 대응제들과는 한약제들은 다른 종류로 배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초기 치유에 마왕을 거의 안 씁니다. 예. 이게, 하지만 헤르페스 작용을 좀 어느 정도 했을 때 효과를 내는데 힘이 딸린다 그럴 때 마왕을 갖다 추가를 해갖고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강화하는 거지 마왕에 의해서 자폐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발 마왕 먹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 마왕을 이용하는 원리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지출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의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에페드린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마왕에 있는 특수 오일 성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효과는요. 이 마왕이 고압산소 치료를 갖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고압산소 치료. 요새 보면 암 환자들 갖다가 실비 타먹는 이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자폐 치료나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서 이 고압산소 치료가 한 바퀴 확 돌았어요. 지금 국내에서 이거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별로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가. 자, 봅시다. 이 자폐 치료에서 효과가 인정되는 고압산소 치료는 이 1800년대 유럽에서 천식이나 폐기종, 만성기관지요. 즉, 몸의 신체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 환자들한테 이 고압산소 치료가 이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자폐 치료나 암 환자한테 이용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자폐가 주제니까 자폐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고압산소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인체 내에 아이들의 압력을 높여갖고 산소의 농도를 갖다 혈중의 농도를 높여내는 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낸다. 혈중 산소 농도를 갖다 높여낸다. 이런 데 포인트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자, 고압산소 치료를 갖다 많이 진행한 미국의 생리학자 의사분들이 보고한 내용, 효과 내용은 뭐냐면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폐아이들한테 정말 절박한 거죠. 두 번째, 인지 능력이 향상된대요. 집중력이 향상되고 감각장애 개선 효과가 있고 수면도 안정된대요. 오,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할 때마다 다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이게 다 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고압산소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비용이 기계 한 대가 1억 몇천만 원씩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 찾아보니까 1회 비용이 싸게 했을 때 10만 원이고 막 비싸게 하면 30만 원이랍니다. 이게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빈도수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 생리학적 의사들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최소한 평가하려면 40회를 한다는데 그런 평균값을 쳐도 8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800만 원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800만 원 정도가 들은 다음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단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책에 나온 효과 정도를 보면 10%가 만 30일 이내에 우수한 효과를 갖다 낸다고 얘기합니다. 20%가 양호한. 이게 10%, 오,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 정도 효과를 다 보인다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20%가 양호한 오전지 이러면, 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네. 70%가 경미한 오전을 보인다는 거는 낫긴 난데 이게 데이터로 기록하기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고비용을 들여갖고 이 70% 경미한 오전을 갖다가 목표로 이걸 한다? 이거 쉬운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우수한 효과라든지 양호한 호전 반응들을 갖다가 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효과예요. 이걸 또 했을 때 그럼 어쨌든 30% 정도가 유효성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예? 하루에 한두 시간인 거야? 한 시간씩 계속 들어가 있어야 그 통 안에. 예?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며칠씩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뭐 제가 검색해보니까 누구는 천번 했다라고 이 기록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1000번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1000시간 넘어가면. 예? 이걸 지속하는 건 금전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0% 정도 효과를 낸다는 건. 그래서 이게 이 환자들한테서 번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데이터는 의료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책에서 제클린 맥켄들리스라는 이 분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되게 생의학으로 자폐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아, 제가 이 자폐를 갖다 치료하고 여기에서 연구해 가면서 이 고압산소 치료를 갖다 봤어요. 왜 안 봤겠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 자폐 아동들은요, 날씨도 타요. 날씨가 흐려지면 증세가 악화되는 애들 많아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는 애들 많고요. 날씨가 화창하게 많으면 높으면 애가 각성도가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애도 있습니다. 즉 날씨에 따라서 업다운이 있다는 건 압력에 따른 변화가 이 아이들한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압산소 치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마왕을 생각해 보면 이걸 고압산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왕이라는 효능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고압산소 치료의 이런 즉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혈중 산소 농도를 갖다 높이는 것들은 이건 마왕이 거의 다 해내는 효능들이에요. 마왕이 기관지 확장 효능도 있고 비염이나 천식 개선시키고 폐의 호흡 능력을 개선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질병의 효능들은 마왕이 거의 다 해냅니다. 제가 마왕을 그래서 자폐들한테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를 갖다 대신했을 때. 제가 마왕을 샀을 때 기대 효과 뭐냐는 줄 아세요? 이거 정말 어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 자폐를 치료하면서 제가 마왕을 썼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고압산소 치료 효과에 나오는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말이 많아져요, 버벌이. 마왕이 정확하게 사용되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요. 감각장애 개선 효과가 납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어진다는데 오히려 자폐 아동들은 마왕이 정확하게 사용되면 수면 안정 효과를 냅니다. 이게 수면 안정이요. 예?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에페드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되면 잠을 오히려 더 잘 자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망의 호흡 능력 개선 효과는요, 고압산소 치료 효과 대부분을 대신해서 효과를 내면은 배합 상태에 따라서는 비교 불가능한 효과를 냅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 문제는 망을 단독으로 자꾸 얘기하지만 먹는다고 이런 효과 안 납니다. 문제는 한약이 어떻게 배합단위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한약의 배합 상태에 따라서 효과는 천양지차이로 나타나는데, 적절한 배합 시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70, 80% 아이들에게서 이런 고압산소 치료 효과를 거의 대신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로 치면 비교가 안 돼요. 고압산소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망을 사용하면서 고압산소 치료는 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한의원들에서 이 발달장애를 치료하시는 분들이 고압산소 치료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사서 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마왕의 양을 배합해서 조절을 해서 고압산소 치료로 내는 효과를 거의 대신해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효과는 킬레이션 요법을 갖다 저는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왕이. 예. 이거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이고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해야지 명확해지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킬레이션 요법을 대체한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폐의 원인론 중에 또 하나로 중금속 중독론을 갖다 원인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MMR 백신 원인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하냐,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하죠. 제가 모발 검사를 왜 안 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서 수은이다, 나비다, 뭐 알루미늄에 중독돼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 이거 배출시키는 요법을 하는 게 킬레이션 요법이에요. 그래서 중금속이 줄어들면서 애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즉, 중금속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킬레이션 요법인데, 이때 이 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 DMSA나 DMPS, EDTA 같은 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걸 먹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 있게선 정맥주사, 링거로 주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맥주사를 갖다가 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건 정맥주사법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는요, 이 약물 자체가 수입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법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실행하는 분들은 없어요, 국내에는. 미국에서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킬레이션 요법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가지고도 말이 많고요. 어떤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지침 자체를 갖다 생의학하는 의사들도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유용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유용성이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덴닥터들, 즉 이게 뭐냐면 자폐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킬레이션 요법을 하면 모두 다 효과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것도 몇몇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극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 자폐는 중금속이니까 킬레이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이 번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렇게 누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팁으로 말씀드린 건, 안전하게 중금속을 배출하는 자가 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요. 땀 배출이나 소변 배출을 갖다 해서 중금속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갖다 충분히 마셔주고 땀을 많이 내는 운동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생활 관리하게 되면 중금속 배출을 갖다 하는 해독 능력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제 킬레이션 요법에 대한 제 생각은 이래요. 자폐가 중금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저 원인론에 대해서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신 유발론은 다분히 음모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때문이야라고 단일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자폐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죠. 이렇게 단일하게 중금속 때문이야, 예방 접종하지 마, 막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생각은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중금속이 축적이 많이 되면 체내의 영양대사나 면역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금속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건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굳이 위험한 킬레이션 요법이나 고가의 킬레이션 요법을 해야 되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무리하게 킬레이션 요법을 하기 때문에 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가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예요. 자, 보세요. 이 마왕은 이게 지금 일상적으로 불감증발. 불감증발은 뭐냐면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느끼지 않게 땀 배출을 계속 늘립니다. 이게.
예, 신체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소변의 양 자체도 증가를 시켜요, 이게, 마왕이. 예? 그래서 땀 배출이나 소변 배출의 비율을 갖다 굉장히 높여내기 때문에 마왕을 사용하고 있을 때 되면 이런 그 중금속의 배출 효과가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거에 극대치를 갖다 만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인체가 자력으로 만들어낸 킬레이션 요법 능력을 확대해 주는 게 마왕의 효과의 일부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해하냐면요. 제가 모발 검사를 갖다 하진 않아요. 돈을 들여갖고 모발 검사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하나 해보면 다 중금속이 있게 나와요. 상당히 많이 중금속 비율이 일반 아동들에서 비율이 높게 나와요. 그럼 치료 방법을 갖다 킬레이션은 제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검사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모발 검사의 신뢰성 문제도 있지만 그건 차치를 하고 해봤자 문제가 나오는데 킬레이션 요법을 제가 직접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적절하게 한약을 쓰고요. 마왕이 들어간 걸 미량을 갖다 썼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중금속 상태를 갖다 모발 검사를 확인해 보면 중금속이 확인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발 상태인 애들이 많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요.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에 모발 검사를 통해서 중금속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치료가 정말 정말 잘 안 되는 애들의 혹시나 중금속 노출이 있나 그러고 모발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보면 안정적이에요. 그건 제가 이루어지는 한약제 배합 자체와 마왕의 역할을 통해서 자연적인 킬레이션 요법 능력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제가 항바이러스에 기초한 항염증 작용, 두 번째는 고압산소 치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혈중의 산소호흡 능력을 갖다가 올리는 것. 세 번째 킬레이션 요법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강한 해독작용력이에요. 이걸 마왕이 대신을 해냅니다. 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런데 자꾸 얘기지만 그럼 여러분들 마왕을 사다가 막 끓여먹는다고 해서 이런 효과 안 납니다. 그렇게 내기 힘들어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효과는 천연약재 배합 효과인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마왕이 사용된 경우는 대략 70% 자폐아동 중에서 70%의 환자에 사용되고 30%는 하나들은 마왕 없이 형격한 호전 경과를 보입니다. 특히나 저는 마왕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치료가 되는 것들은 마왕이 없이 기본적인 그 처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마왕을 통해서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맞춤을 형성시키고 모방을 형성시키는 초기 치료에 저는 마왕을 효과가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1단계 초기 치료 과정에서는 저는 마왕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왕을 사용해서 각성작용에서 눈맞춤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그렇지 않지만 이게 그 마왕과 없이 아이가 자력으로 눈맞춤이 올라오는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자폐 치료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단계 한약에는 마왕 1도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마왕 없이 눈맞춤과 사람에 대한 관심 회복, 모방 의지를 형성하는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마왕을 사용합니다.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어린 자폐아동이나 퇴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동, 아주 매우 경증의 자폐아동은 마왕 사용 없이 거의 호전을 시키고 나요. 돼요. 그러지만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아이들은 눈맞춤이 좋아져도 자체 면역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마왕을 얹혀갖고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자폐아동이라든지 중증이라면 이 항염증 작용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아이토마트 제가 만들어낸 자폐치료 효과는 마왕 각성 효과는 무관한 거예요. 마왕의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자폐아동의 신경계 염증을 진정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특정한 이런 게 있어요. 특정한 약제가 특정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착각에 불과해요. 한약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약제를 갖다가 그대로 오픈해 놨어요. 제가 마왕을 쓴다는 거 숨긴 적이 없어요. 처방전에 끼워서 줍니다. 첫 번째 한약 쓸 때. 예? 이렇게 쓰고 내가 사람에 따라서 마왕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서 줬어요. 예? 실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치료하는 그 약제 리스트를 다 검색해 보세요. 부작용으로. 마왕보다 더 무서운 약들 많아요. 예? 제가 내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약제들은요. 한의사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약제들이에요. 문제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정확하게 배합을 하는데 이 치료에 노하우가 있는 거지
특정한 비방에 의하고 이 결합에 의한 건 아니에요. 아, 속상해라. 아,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약 처방, 더하기 영양제 처방, 식이요법 처방. 이게 다 다르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두 아이들 상태마다 솔루션이 다르게 결론이 나요.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한약 처방의 내용도 다르고요. 영양제 배합 비율도 다르고요. 용량도 다르고요. 식이요법 처방도 애들 패턴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애들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에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약이나 팔아달라는 식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에? 에? 약만 처방해 주세요. 이게 제일 속상해요. 에? 약이나 먹어볼까요? 이러고 오면 제가 인생이 확 찌그러져요. 에? 약이나 먹어볼까요? 하고 오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의논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에? 자, 치료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은 의사인 저하고 긴밀하게 토론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에요. 에? 근데 제가 아이가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좋아져서 막 엄마가 흥분해갖고 눈맞춤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는데, 인데 애가 잠 못 자니까 마음을 빼주세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못해요.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애가 흥분하는 건 마왕이 말고 다른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는 하면 제가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애, 그 아이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자, 의사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정으로 자폐를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예. 제가 A라는 약을 먹으면 B라는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아주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런 약 쓴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찾아가는 탐구자고 참색자고 같이 의논하는 협력자로서 저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 강의 중에 흥분을 했는데요.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불필요한 게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갖다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 분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왕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아이들한테 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씁니다. 그러나 마왕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예. 여러분들이 참 비난하듯이. 이걸로 오늘 강의 대신하겠습니다.